스타트업 CEO로서 고민이 뭔가요? 그치. 돈이죠. 돈 많이 벌어야 되는데. 1, 2, 3 안녕하세요. 블로터 TV 도화문과 블로터 TV에서 스타트업들에 대해서 앞으로 심도 있게 인터뷰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스타트업을 찾아서 제 1회로 블루피쉬 성경환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간략한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 회사는 블루피쉬 시스템이라는 아까 소개해주셨던 네. 회사이고요. 그 생선 어업인 줄 알았어요. 아, 네. 저희도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고등어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초기 이제 우리 모바일 런처로 그 개발 준비를 해오다가 지금 현재 이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앱 시장에 뛰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은 앱들과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아, 그럼 블루피쉬가 어떤 의미가 있어요? 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어를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평균 연령이 이제 30대 초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블루라는 느낌은 좀 젊고 좀 맑은 느낌으로 이제 블루라는 의미를 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젊다 보니까 좀 패기와 이런 힘을 좀 의미하기 위해서 그래서 블루핏이라고 지었습니다. 처음에 많은 영역이 있었는데 네. 모바일 쪽에 먼저 이렇게 뛰어드신 어떤 배경이 있었나요? 저희가 이제 원래 스마트폰만 생각했던 게 아니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뭐 인베디드, 이제 모바일 인베디드나 아니면 이런 이제 런처를 이제 개발을 준비해 오다가 이런 이제 하드웨어 스펙이나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해외에 여러 가지 이제 자료들을 찾고 하는 와중에 스마트폰이라는 시장을 저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 스마트폰 시장이 도입되기 전에 저희가 좀 먼저 알게 돼서 이제 준비를 하나씩 해왔던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여러 가지 플랫폼까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보면은 이렇게 회사 소개서라든가 읽어보면 네.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계열을 먼저 시작을 네. 갖고 뛰어드셨던데 네. 그 되게 많은 플랫폼 중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플랫폼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거는 이제 저희가 대학 시작 때부터 이제 개발을 공부하잖아요. 네. 공부했을 때 이제 흔히 이제 많이 배우고 있는 개발 툴이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개발 툴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초기에 이제 저희도 한 국내 이제 시장도 없고 많이 개발하는 이런 업체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막연하게 어느 플랫폼을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상당히 그 익숙한 걸 먼저 정하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죠. 일단 배운 거 먼저 해보자.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 같은 경우는 다른 쪽에도 많이 있잖아요. 전혀 네. 벌어지고 있고. 네. 그럼 안드로이드라든가 iOS 지역에 대해서는 준비는 안 하고 있어요? 준비가 아니고 현재 하고 있고요. 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이제 두세 가지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해서 저희 자사 어플리케이션 개발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이제 SI 이런 쪽의 일도 이제 안드로이드나 아이폰, 윈도우 모바일, 윈도우 폰 7 관련된 일도 물론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나온 제품들이 어떤 게 있어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게 뿌띠 다이어리라는 다이어리 제품인데요. 현재까지도 안드로이드나 여러 플랫폼에 이제 대응을 준비하면서 이제 아직까지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도 윈도우 모바일에서는 알람 제품이나 아니면 이제 지도 서비스를 이용한 뭐 요기라는 그런 현재 위치를 남에게 이제 SNS나 MMS를 이용해서 알려주는 그런 그 야후에 있는 서비스 아니었어요? 그걸 이제 스마트폰에서 좀 이렇게 사용하기 편리하게 좀 만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다이어리를 이렇게 선택한 배경이 있었어요? 그 아이템을 선택하셨 사실 아이디어 회의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런처를 하다가 이제 도중에 중단을 하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앱이라는 컨텐츠를 하나 개발을 해보자. 어떤 컨텐츠가 좋을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하다가 무드학한 저희 직원이 다이어리를 기재함을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 얘기를 이걸 혹시 이 스마트폰에 쓸 수 있지 않을까. 일단은 이제 따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폰이랑 다이어리 따로 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이런 불편을 조금 덜으면서 이 느낌을 한번 그대로 한번 살려보자. 라는, 장난? 아니면 간단한? 이런 그 생각으로 시작된 게 현재 저희 주, 앱이 되었죠.
그 많은 업체들끼리 이제 경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새로운 많은 개발자들도 새로운 기회를 보고 네. 보면 어떻게 하시다가 좀 그래서 두각은 많이 나타나고 계시잖아요. 윈도우 개발 쪽에서는 일단 아, 네. 그 특별한 그렇죠.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아니면 물론 이제 처음에 내놨을 때는 이렇게 매출이 많지는 않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어리고 또 이제 신기하잖아요. 이런 이제 따로 다이어리 들고 다니지 않고 편리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구매를 해주시다 보니까 이게 저희가 탑10에도 올라가서 그래서 이제 많이 판매가 되게 됐었고요. 보면 이제 무료하고 유료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그 정책이 좀 달라요? 어떤 기능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거의 반반인데요. 예. 처음에 이제 윈도우 모바일로 시작했을 때는 유료와 무료의 그 제한은 기능적인 부분 아까 말씀해주신 기능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체험판 이라는 이제 그 타이틀을 갈고 번호로 일정 기간 그리고 아니면 그 일정 기능을 좀 제한하는 그런 게 나뉘었었는데요. 이번에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웬만한 기능들은 유료와 무료와 거의 그 동일하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단지 무료에는 이제 애드 광고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편리한 기능들을 그러니까 편리를 위해서 만든 기능들도 조금 제한이 되어 있는 것 외에는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앱 생태계가 네. 구축되기가 쉽지 않다, 뭐 불법 보제도 많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진짜 사실인가요? 저희도 사실 되게 고민이 돼서요. 안드로이드 제품은 사실 유료화된 제품은 안드로이드 마켓에 내놓지 않고 있어요. 아, 예. 일단 무료 광고에 탑재한 무료만 일단 안드로이드 쪽에 네. 내놓으신 거고? 네, 근데 광고도 뭐 불법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막기는 좀 힘들 것 같아서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가 오픈을 해놨었고요. 유료 관련된 거는 이제 국내 마켓에서만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이제 요금도 있잖아요. 몇 달러, 뭐 0.99달러, 네. 뭐 1.99달러. 네. 근데 그런 요금을 조절했을 때도 이 사용자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들 이렇게 내부적으로 체크를 하고 요금을 내게 돼요? 아마 사업자들은 대부분 다 같은 고민일 거예요. 이 앱을 다 만들어 놓고 판매를 할 때 과연 얼마를 설정을 할 것인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초기 이제 윈도우 모바일 제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금액 책정했기 때문에 좀 쉬웠었는데요. 그때 당시 저희가 윈도우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티 다이어리가 처음에 5,000원에 나왔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 비싸게 나왔었죠. 평균적으로 나왔던 금액이 1,000원대였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거는 사실 개발에 들어가는 여러 인력 부분이나 이제 자금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면 더 비싸게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제 일반적인 이제 B2C 시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사용자가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을 생각을 했는데 사실 5,000원을 생각했는데 평균적으로는 대부분 1,000원대가 돼서 내부의 회의적으로는 이제 평균적으로 한 3,000원 정도에 올리자라고 생각했는데 우겼습니다 제가. 우리는 고퀄리티다. 네. 이 정도 금액 받아도 충분히 팔 수 있다라고 해서 시작했는데 사실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고요. 그래서 많이들 사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제품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살짝 금액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3,5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적정된 금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작정을. 지금 그러면 이게 앱스토어에 네. 등록된 게 이제 국내 통신사 쪽에만 되겠는지 아니면 이제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글로벌 마켓 열겠다, 네. 열었다, 막 이렇게 얘기도 있었는데 네. 해외에서도 지금 같이 판매되고 있나요? 네, 같이 판매되고 있고요. 유료 버전은 국내에만 좀 아까 말씀드린 판매를 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앱허브라는 게 이번에 열렸어요. 국내에서도 지금 등록이 가능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국내 거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해외 사업자로 되어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광고로만 무료 버전에서 광고만 넣는 것만 현재 오픈을 하고 있고요. 물론 해외에서도 다 다운받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마켓 같은 경우에서는 또 이제 똑같이 광고 버전만 해서 지금 내는 거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타트업 CEO인데 네. 저 뭐 CEO를 한 번도 안 해봐서 CEO 고민을 좀 CEO 분들 많이 만나보긴 했지만 네. 진짜 그 스타트업 CEO의 고민은 어떤 것도 있어요? 굳이 스타트업이 아니어도 똑같은 고민인 것 같은데요. 일단 매출이고요. 회사의 매출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늘릴 수 있을까 이런 거일 거고 지금 이제 고민하고 있는 스타트업이었을 때 초기에는 사실 경쟁 업체들이 그렇게 많진 않았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제 사업 영역은 3년 정도 이렇게 네.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업체들이 있었고 저희가 지금까지 그 버텨오면서 많은 업체들도
그 사라지고 사라지기도 했었죠. 지금 현재는 많이 사라졌다고 했어도 또 많이 생기니까 지금 너무 어마어마한 그 경쟁자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이 경쟁 구도를 좀 이겨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지금 이제 컨텐츠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 경쟁 업체들이 대부분 다 컨텐츠를 뭐 하나만 만들진 않잖아요. 여러 가지 내놓다 보니까 사실 이제 틈새가 됐어요. 처음에는 틈새 시장이 아니고 이거 우리 시장이다, 내 시장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제 경쟁 업체가 많으니까 틈새 시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 어떤 아이디어로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내놔야 사용자들이 아 반응이 올까 라는 것들 이런 것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윈도우 8 내놓으면서 네. 소스 하나로 되게 다양한 쪽에 앱을 만들 수 있게도 하고 네. 뭐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한테도 연동될 네. 수 있게도 하겠다 이런 전략도 있고 네. 뭐 애플도 이제 여전히 이제 이번에 아이클라우드라든가 이제 이번 달에 나오면 또 클라우드 얘기도 나오고 네. 뭐 당연히 구글이라든가 이런 좀 당연히 클라우드 쪽이고 네, 맞습니다. 이 개발하시는 업체 입장에서도 그 엔스크린이라든가 네. 이런 쪽에도 되게 관심이 네, 맞습니다.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인 네. 거죠, 지금? 지금 저희도 똑같이 서비스를 생각을 하면서 클라우드나 엔스크린 정책은 좀 저희도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사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구조나 이런 것들은 클라우드를 가져가게 되면 훨씬 더 활용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나 아니면 일반적인 서버를 구축을 해서 그런 이제 클라우드를 좀 구축을 해보려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이제 구축이 된다고 되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의 뭐 스마트폰만이 아니고 뭐 TV나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엔스크린 정책으로 갈 수 있는 것까지 저희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언제 정도 나오나요? 계획은 올해 말에는 어떻게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아마 1차 버전은 12월까지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CEO로서 이제 고민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네. 뭐 어떤 이렇게 부각이 되면, 실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업체들이 이제 제작 의뢰를 하는 SI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당장 눈에 그게 보일 수 있잖아요. 수익이라는 게.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또 우리 이름을 내걸고, 또 다른 걸 좀 만들어야 되는 욕심. 이런 건 어떻게 이제 대표로서 이걸 조율을 하시고 하시나요? 처음에 저희는 이제 지금 SI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 조율이 한 게. 과연 퍼스테니티를 어느 쪽으로 도약해야 될까. 근데 SI라는 사업이 참 매력 있는 사업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쵸. 그 일을 수주해서 개발하게 되면은 거금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조금씩 진행하다 보면 주변에서 많은 조언들을 주시는 게 SI 너무 많이 하다 보면은 회사가 SI 업체를 맡긴다 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초기에는 저희가 회사에 좀 보탬이 되고자 한 SI 한 70%에서 80% 정도로 잡았는데 지금 현재는 50대 50이 되어 있어요. 네, 50대 50이 되어 있고 이건 SI 시장이 적어져서 50대 50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좀 조율을 하고 있고 그래서 사실 SI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이 SI 일이라는 게 끊어지게 되면 회사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사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고정적인 매출이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좀 회사 내부력으로 좀 탄탄할 거라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반반해서 SI를 조금 더 낮추는 그 정도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인 앱을 만들다 보면 네. 1년에 뭐 이렇게 매달 하나씩 찍어내야 되냐 네.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겠죠. 네, 맞습니다. 이런 게 있나요? 지금 인력 대비 자금도 있고 올해 안에는 대략 몇 종 정도 또 플랫폼도 워낙 달라서 그건 어떻게 이렇게 선택들 해요? 결정을 대표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희는 그러한 얘기들을 항시 이렇게 회의를 하면서 좀 결정을 하긴 해요. 근데 사실 대표 입장에서 한 달에 하나씩 톡톡톡 나오게 되면 좋죠. 그럼 이제 그게 하나 또 매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을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데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율을 했던 게 저희 같은 경우는 두 달에 하나 정도 꼴, 두 달에서 세 달에 하나 정도 꼴로 이제 개발 나오는 걸로 진행해 왔었는데 요번에 윈도우 폰 7이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앱 시장도 지금 열려 있는 상태죠. 물론 한국에는 없지만 예, 그 시장이 들어오면서 저희도 이제 하나씩 하다 보니까 빠를 때는 한 달에 두 개 앱도 나오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얼마 전에도 하나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요. 어떤 거였죠?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지도 기반의 MMS나 SNS 이용해서 이제 날려주는 그러한 이제 앱인데 여기라고 했던 아까? 네, 여기. 여기입니다. 여기. 네, 여기입니다. 네, 그 앱을 지금 런칭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초기에 이제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나 이제 타이틀이 달리게 됐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국 업체에서 최초로 마켓플레이스에 등록된 업체라는 게 조회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주었던 그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트윗페인터라는 어플리케이션이어서 그 어플리케이션과 트위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아, 트윗이라는 게 이제 트위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대잘한다의 그런 뜻으로 해서 트위터나 페이스북 둘 다 올릴 수가 있는. 예. 페인터라고 하면 뭔가 그림을 그려서. 네. 그 이미지를 사진을 찍어서 그게 이제 그림도 그리고, 네. 뭐 그 사진을 꾸며서 뭐 SNS나 이메일까지도 이렇게 전송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나요? 아, 그리고 그 장난쳐가지고. 네. 아, 해가지고, 야.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도 한번 당했었고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같이 개발했던 게 코리안 SNS였어요. 지금 이제 윈도우 7이 망고 버전이 나왔는데 그때는 그게 안 남아있었던 상태였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에서 사용하려면 그 한글 키보드가 없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걸 대응하려다 보니까 폰을 구매를 했는데 한글 키보드가 없으니까 사용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불편해서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사실 내놔서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이제 그 한국에서 그 폰을 저희처럼 따로 구매해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사장됐습니다. 지금 내려놨고요. 망고가 나올 만한데.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걸 조금 더 개선을 해서 뭐 SNS나 이메일을 이제 관리하는 페이스북 같은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좀 개선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아직은 출시는 하진 않았습니다. 지금 뭐 우리 근거지는 서울에 있지만 네. 모바일이라는 게 이제 전 세계 소비자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해외 사업 쪽 전략들이나 네. 그런 쪽도 이제 되게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어떻게 준비하시는지 앱이 이제 한국형이 있고 이제 뭐 글로벌형이 있는 건지 아니면 동일하게 해서 이제 멀티 랭귀지를 지원하면 되는 건지 사실 그 로컬을 지정하는 거는 컨텐츠인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이제 라이프로 스타일의 그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경우에서는 문화적인 요소를 좀 그 빼려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초기에 다이어리를 만들었던 것도 만들고 나서 이제 한국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음력이 있잖아요. 아시아에서는요. 그래서 태음력을 해서 집어넣는데 해외에서는 사실 그걸 쓰진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유동적으로 좀 변경할 수 있게끔 해서 아시아에서도 쓸 수 있고 그리고 또 유럽권에서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만 좀 문화적인 요소를 좀 덜어내거나 아니면 좀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게끔 고려를 한다면은 글로벌 마케팅, 그리고 글로벌 타겟으로는 충분하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얻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내놓고 검증을 통해서, 야, 안 먹혔다, 뭐가 안 먹혔냐, 수정하자, 이렇게 하죠? 네, 검증을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외를 먼저 생각하는 앱이면 해외를 먼저 내놔서 피드백을 받아보고 그 피드백으로 인해서 그 앱을 조금 더 다듬어서 이제 조금 글로벌적으로 나가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럼 지금 꿈은 전 세계 넘버원. 그렇죠. 근데 사실 앱 개발 쪽이 참 메리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필요한 거를 만들어서 또 이걸로 또 수익을 또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해외 어디에 가도 블루핀 시스템 하면은 아, 거기 안다. 나도 우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아, 저 블루핏 시스템이에요. 명함을 내면은, 저 이런 어플리케이션 있어. 어플리케이션 저한테 보여주는. 이런 회사를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꿈일 거고요. 네. 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경제가 워낙 안 좋아서 글로벌하기도 그런데, 네. 처음에 창업하신다고 했을 때, 네. 뭐 일단 참여하겠다는 동료들은 어땠는지, 또 이제 부모님도 선뜻, 야, 네. 그렇게 실력이 있으면 대기업가 이런, 좀 안정적인 길을 가라. 네. 거기서도 경쟁이 엄청 치열하지만. 네. 그거 어떻게 설득하신 거예요? 저희 창업 스토리는 정말 길어서 지금 다 말씀드리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설득은 사실 지금 현재, 인원들이 대부분이 초창기 창업 멤버이고요. 또 이제 더 중간에 영역된 인원도 있었지만, 그냥 서로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러한 생각 갖고 있다. 그 일반적인 직업과 회사를 다니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사실 한국에서는 개발자가 라이프스타일이 짧잖아요. 그래서 예, 그 퇴직 기간이니까 명예퇴직이죠. 그 수명이 워낙 짧다 보니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여기가 하나의 개발 회사를 해서 좀 뭔가를 한번 이루어보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마침 그 지금 있는 인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누가 선뜻 나서지 못하는 제가 나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설득이 됐죠. 그렇죠. 지금도 불출일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일을 하면서 조금씩 준비해오다 보니까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될 때까지는 말씀 못 드렸어요. 사실 반대가 심하시겠죠. 지금 부모님은 뭐라고 하세요? 지금은 뭐 포기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 제가 뭘 해도 이제 그 뭐 별다른 말씀 안 하시고요. 사실 제일 속상했던 거는 저희가 이제 이 블루투스 단지에서 저희가 첫 언론 기사가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을 알려드렸는데, 저희 어머니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기사를 스크랩해 하셔가지고, 막, 예, 친척들 많이 보여주셨는데, 혹시 아버지는 위대하시더라고요. 예, 아버지께서는 아무 말씀 없으셨어요. 이런 걸 나한테 왜 얘기하냐, 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뭐,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가 엄청 좋아하셨다고. 좀 강하게 이렇게 키우시는 편이십니다. 그죠. 이번 방송을 한번. 아, 네, 이번 기회로 한번 방송도 틀리지 않을까요? 네, 이건 한번 동영상 나중에 따로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반갑을 네, 텐데. 또 진짜 새로운 기회로 되게 또 진짜 홍보 주시고. 네,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불러주셔서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이렇게 어느 업체를 불러볼까. 아, 네. 오늘 하다가. 그리고 또 아는 분들한테 일단 다시 한번 여쭤보기도 하고. 네. 만나본 지 또 꽤 오래됐고. 네. 요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했거든요. 아,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 내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